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대구박물관 합의연구사 민보라라고 합니다. 저희 국립대구박물관에서 2020년 하반기 특별전으로 선비의 법 갓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22일 오픈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박물관 전체가 지금 휴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기는 아마 저희가 따로 공지를 드리면 그때 결정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관람객들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갓에 관련해서 갓의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어떤 갓의 흐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갓의 그 재료라든지 그런 형태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꾸몄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 경상도 지역의 학봉 종택을 비롯한 유성룡 종택, 창녕 족씨 문중에 있는 그런 귀중한 갓을 다 함께 모아서 전시를 했는데요. 아마도 그 전까지는 보실 수 없었던 조선 중기의 어떤 큰 형태의 갓이라든지 평소와는 다른 갓의 형태를 아마 보실 수 있는 좀 귀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대구 한금동에 있는 국립대구박물관입니다. 전통 선비의 갓을 전시하는 모습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 와보니까 청계선생, 학봉선생, 서예선생 등 그 역사인물에 직접 사용하시던 유품과 또 각 문중에서 수백 년 동안 보관하던 전통갓을 다양하게 수집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 계시는 많은 유림들, 문중들 많은 관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구경하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전통갓을 이기에 함께 관람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